반갑습니다. 저는 김박사라고 합니다. Nice to meet you. My name is Dr. Kim. The airport. 이히 하이스, Dr. k i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다국어를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배우실 언어는 북투백다는 회화에서 오늘은 한독, 즉 한국어와 독일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배우실 내용은 오늘은 8강 시간에 관련된 문장들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8강 시간에 관련된 문장들을 독일어의 원어민의 발음을 먼저 듣겠습니다. 여덟, acht, acht, 시간, Uhrzeiten, 네, Uhrzeiten. 내 화면 좀 올리겠습니다. 자 여기 문장을 보시면은 문장이 빈칸이 많습니다. 하지만 표시미 숨기를 클릭하시면은 완전한 문장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잘볼수 있도록 화면을 좀 확대를 하겠습니다. 네잘 보이시죠? 듣겠습니다. 실례합니다. e n t s c h 지금 몇 시예요? 정말 고맙습니다. Danke vielmals. Danke vielmals. 한 개요. Es 1 Uhr. Es ist 1 Uhr. 두2 Uhr. Es ist 2 Uhr. 세3 Uhr. Es ist 3 Uhr. 네 시예요. Es ist 4 Uhr. Es ist 4 Uhr. tasechi Es ist 5 Uhr. Es ist 5 Uhr. yeosechi Es ist 6 Uhr. Es ist 6 Uhr. Daehohamnida. 7 Uhr. Es ist 7 Uhr es ist sieben uhr es ist acht uhr. uhr es ist acht uhr. uhr es ist neun uhr. uhr es ist neun uhr es ist zehn uhr es ist zehn uhr es ist elf uhr es ist elf uhr 12시예요. Es ist 12 Uhr. Es ist 12 Uhr. 네, Eine Minute hat 60 Sekunden. Eine Minute hat 60 Sekunden. Eine Stunde hat 60 Minuten. Eine Stunde hat 60 Minuten. 하루는 24시간이에요. 네, 잘 들으셨습니까? 네 그럼 문장을 보기 전에 먼저 문법적인 용어와 어순을 간단하게 살펴 보겠습니다. S는 subject 주어로 쓰는 이가입니다. 어 V는 verb 동사로 쓰임하다이다이고 O는 object, 목적으로서, 을, 를 직접 목적어, DO이고, 어, 몸뭐에게는 간접 목적어, IO입니다. C는 c o m p l e m e n t 보호로서, 주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주격보호는 SC, 어, 목적어를 보충해주는 목적격보호는 OC입니다. 어수를 보면, 어, 한국어의 어수는 주어, 목적어, 동사이고, 어, 영어의 어순은과 독일어의 어순은 주어, 동사, 목적어의 어순이 되겠습니다. 그럼 문장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여덟, 아홉트, 시간, 우어차이트 실례합니다. 앤슬디겐지 다음, 지금 몇 시에요? 자, 이 문장에서 에요가 동사 부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몇 시가 주격보에서 시. 자, 주어는 없습니다. 그래서 문장은 이 형식으로 지금 몇 시에요? 되겠습니다. 그 다음, 어, 독일어를 보시면, wie viel Uhr ist es w i t e n 에서 여기서 s가 동사 v가 되겠고 ist가 또어 어, s s 되겠습니다. s가 주어 s가 되고 ist가 동사 v be feel w o r 가아 즉급고 서 c 이 형식이죠. 그래서 wie viel wo r ist es b i t 즉 지금 몇 시예요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음 정말 고맙습니다. 이 문장 어제 통문장으로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Danke vielmals. 다음 한시예요자 에요. 에요가 또 동사 부위가 되겠습니다. 한시가 주격보에서시이 형식이죠. 그래서 한시에요 되겠습니다. 다음 독일어 보시면 ist ein uch에서 ist zu i s 되겠습니다. ist 동사 부위 ein uch 죽격보에서 시 그래서 이 형식이죠. 그래서 s ist ein Uhr 한시 에요 되겠습니다. 그다음 두 시에요. 자 마찬가지로 에요가 동사부위두 시가 주격보에서 시이 형식입니다. 그래서 두시 에요 되겠습니다. 다음 독일을 보시면 s ist zwei Uhr 에서 s t 주 s 되겠습니다. ist 동사부위 zwei Uhr 주격보에서 시 이영식으로서 s is the try 우 두시에요 되겠습니다. 그다음 3시에요. 자, 에요가 또 동사 부위가 되겠습니다. 시시가 주격 보어에서 시. 지금 시간을 나타내는 문형들은 대부분 다이영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어는 이영식으로 3시에요 되겠습니다. 그다음 독일어 보시면은 s is the d r y 우 s s 주어되겠습니다 ist 동사 부의 dry were 주격보에서 c 이 형식이죠. 그래서 s i s dry 우 e 세시 에요 되겠습니다. 그다음 네시에요. 자 에요가 또 동사 부이가 되겠습니다. 네시가 주격보에서 c 이 형식이죠. 그래서 네시 에요 되겠습니다. 그다음 독일을 어, 보시면 s ist fear w e 자 s 주 s 되겠습니다. ist 동사 부의 fear w e 주격부어에서 시또 이형식이죠. 그래서 S is the fifth h o r 네시 에요 되겠습니다. 그다음 다섯 시에요. 자 에요가 또 동사 v 가 되겠고 다섯 시가 주격부어에서 시 이형식이죠. 그래서 다섯 시 에요 되겠습니다. 그다음 독일 보시면은 S is the f f t h h o u r 서 s 주어 <S>, S 되고 ist가 동사 v, 의 fünf 가주격보 sc, 시이 형식이죠. 마찬가지로 S ist fünf u 즉 다섯 시 에요 되겠습니다. 그다음 여섯 시에요. 에어. 자, 에요가 또 동사 v 가 되겠고 여섯 시가 주격보 sc, 시이 형식이죠. 그래서 여섯 시 에요 되겠습니다. 그다음 독일을 보시면은 S is the sex w h o S, S, 주 S 되겠습니다. i s 트 동사 V, sex w h o 주격보, S, C, 이형식이죠 그래서 S is the sex whoa. S, C, A, O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일곱 C, A, O. 자, A, O가 또 동사 V고, 일곱 C가 주격보, S, C, 이형식이죠 그래서 일곱 C, A, O 되겠습니다.

독일을 보시면은 S ist a t u h r S 주 S ist 동사 부의 a t u h r 주규보 SC 이형식이죠. 그래서 S ist a t u h r 여덟 시에 되겠습니다. 그다음 아홉 시에요. A요가 또 동사 부이 되겠습니다. 아홉 시가 주규보 SC 이형식이죠. 그래서 아홉 시 A 되겠습니다.

다음 독일어는 S is the 12th h o r S 주 S 되겠고, s t 동사부1 2 u h hour. 주격보 s C, 또이 형식이죠. 그래서 S is the 12th h o r 즉, 1 2시에요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일부는 60초예요. 일부는 주 S 되겠습니다. 에요가동사부 60초가 주격보 s C, 이 형식이죠. 자 한국어는 이 형식입니다. 일부는 60초 에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독일어 보시면 eine <목소리> Minute hat s e z e Sekunden eine Minute 주어져서 되겠습니다. hat 동사 with s i e Sekunden 목적어 삼형식이 되겠습니다. 독일어는 그래서 eine Minute 즉일분은 제이치히 세쿤든, 즉, 60초를 핫, 가지고 있어요. 즉, 6 0초에어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한 시간은 60분이에요. 자, 한 시간은 또조회서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에요. 동사부위, 60분, 주 기, 보에서 시. 이 형식이죠. 그래서, 한국어는 이 형식으로 한 시간은 60분이에요. 되겠습니다. 그 다음, 독일을 보시면, e i n 스 Stunde hat 60 m i n u 주어 되겠습니다. hat 동사부60 목적어. 삼명식이죠 그래서 eine, Minuten, eine, Minuten, 아, eine Stunde, 즉한 시간은 60분을 h 가지고 있어요. 즉 60분이에요. 되겠습니다. 그다음 하루는 24시간이에요. 자, 하루는 또 주어서 되겠습니다. 이에요 동사부의 24시간 쭉뽑 SC 이 형식이죠. 한국어는 이 형식입니다. 그래서 하루는 24시간이 되겠습니다. 다음 독일을 보시면 ein Tag hat ein Tag hat v i r u n d z w a n z i g Stunden. 제 ein Tag Eintag, 주에서 되겠습니다. Hat, 동사, V. Vi. 그 다음, vier und z w a n z i Stunden, 목적은 O죠. 그래서 삼형식입니다. 목적을 가지기 때문에. 그래서 Eintag, 즉, Ein 즉 하루는 vier und z w a n z i Stunden, 즉 24시간을 hat 가지고 있어요. 즉 24시간이에요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럼 방금 들으신 문장들과 의미를 염두에 두시고 이번에 다시 원어민의 발음을 들으실 때는 크게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Book 2. w o 여덟 acht acht 시간 Uhrzeiten Uhrzeiten da Entschuldigen Sie. Entschuldigen Sie. 지금 몇 시예요? Wie viel Uhr ist es bitte? Wie viel Uhr ist es bitte? 정말 고맙습니다. Danke vielmals. Danke vielmals. 1시예요. Es ist ein Uhr. Es ist ein Uhr. Du es ist zwei Uhr. Es ist zwei Uhr. Se es ist drei Uhr. Es ist drei Uhr. Ne shiyeyo. Es ist vier Uhr. Es ist 4 Uhr. 5 Uhr. Es ist 5 Uhr. Es ist 5 Uhr. 6 Uhr. Es ist 6 Uhr. Es ist 6 Uhr. 7 Uhr. Es ist 7 Uhr. Es ist 7 Uhr es ist acht uhr! es ist acht uhr! a es ist neun uhr! es ist neun uhr! es ist zehn uhr! es ist zehn uhr! Es ist elf Uhr. Es ist elf Uhr. Es ist zwölf Uhr. Es ist zwölf Uhr. Eine Minute hat sechzig Sekunden. Eine Minute hat sechzig Sekunden. Han shigan Yupsipun Io. Eine Stunde hat 60 Minuten. Eine Stunde hat 60 Minuten. Harun Yipsa Shigan yeo. Ein Tag hat 24 Stunden. Ein Tag hat 24 Stunden. 네, 잘 들으셨습니까? 사실 저는 독일어를 전공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제가 외국어가 좋아서 제가 공부한 내용들을 아는 범위 내에서 많이 부족하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지식을 공유하기 위해서 이렇게 동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설명을 하는 가운데 잘못된 부분이나 또는 보충할 부분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두시면 즐겁게 여러분들과 함께 지식을 공유하겠습니다. 그럼 수고 많으셨습니다. Thank you for everything. Vielen Dank für Ihr Mie.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Please subscribe and like. Thank you.